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벚꽃 구경 삼매경에 빠진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늘이 또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벚꽃이 만개한 모습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또 내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7년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날의 날씨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은 쑥국이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네, 1997년 오늘도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봄철에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바로 제목에 언급된 것처럼 쑥국이 아닌가 싶어요. 흐린 날씨에 기온도 떨어져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고 또 동시에 완연한 봄내음을 즐기기엔 바로 이 쑥국이 제격인데요. 기회 되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씨에 이 쑥국으로 속 든든히 채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비 덜 맞으려면은 뛰는 게 상책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비 오는 날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비를 만난다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산이 없을 때 고민이 되는 게 있죠. 바로 뛰느냐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지금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걸을 때나 뛸 때나 사실 비를 맞는 면적과 내리는 양은 동등하기 때문에 뛸 경우 맞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서 덜 맞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처럼 비 올 때는 뛰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확인해 볼게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남한의 2.4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관련 기사입니다.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직접적인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북한이 전력 대부분을 석탄 발전에 의존하면서 대기오염 상황이 나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1차나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공장도 많았고요. 또 대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숲도 겨울용 땔감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화시설이 없어서 강물에는 폐수가 가득했다고 하네요. 사실 환경보전은 뭐 한 사람, 하나의 국가만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슈퍼 인플루엔자가 온다라고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환절기 가장 걸리기 쉬운 질환인 독감, 그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면서 전염병이나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10여 년을 주기로 수십만 명을 숨지게 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냈던 1918년 스페인 감기와 또 1968년 홍콩 감기가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 기사에서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떨칠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형태 변화가 쉬워서 변종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매번 백신을 또 새로 찾아내야 해서 그 피해가 더 큰데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인류의 기술만큼 바이러스도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류가 현재 가진 기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 바이러스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바이러스와의 계속된 전쟁이 끝이 나버려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